안녕하세요. 별이별 클레이입니다. 먹보 강아지 샤워하는 날 습기는 먼지를 달라붙게 합니다. 먹보 강아지도 먼지를 피해갈 수 없네요. 시원하게 물 샤워부터 갈게요. 손 세정제를 펌핑 해주고 구석구석 잘 닦아주기로 해요. 아시죠? 물 세척도 가능하다는 거. 30초 정도 기다리면서 제 손부터 물 세척할게요. 30초 됐죠? 시원하게 깨끗하게 물 샤워 시작합니다. 먹고 강아지 입에 물고기 키워도 될까요? 핸드타월로 물기도 제거해주고 바람에 충분히 자연건조 해줄게요. 먹보 강아지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보통 이렇게 걸쳐서 사용했는데요. 입을 벌리고 있죠? 다른 방향으로도 놓아볼까요? 뒤로도 놓고 옆으로도 가볼까? 이쪽. 그래도 이 방향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목포 강아지 출발. 모기 기피제, 자동차 킷 2개, 우리 집 댕댕이 간식용 껌, 외출할 때 챙겨주거든요. 손 소독 자주 하는 거 알죠?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는 머리끈과 머리핀은 먹보 강아지 앞다리에 걸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끔 돌아다니는 나사, 이게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위험하니까 잠시 넣어줄게요. 나중에 다시 치우려고요. 저희는 입체로 사용하니까 뒤쪽도 보여드릴게요. S자 고리를 꼬리에 걸고 선글라스도 걸어줬어요. 물론 두 개 걸 수 있죠. S자 고리 하나 더 쓰면 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귀에는 마스크를 임시로 걸 수 있거든요. 요렇게 열이 나는 먹보 강아지는 저희 신랑이 최애하는 소품이 되었거든요. 칭찬해 주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클레이 소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레이 장난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